주영님 나를 찾았느냐? 어, 진짜 사진님 맞으세요? 어, 아니 저희 아버지가 요즘에 더위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시거든요. 더위? 네.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아이, 내가 지금 더워서 정신을 못 차리겠구나. 내가 너무 더워서 잠도 한숨도 못 자고 정신을 못 차리겠구나. 아이고 더워 죽겠네. 아이 더워 죽겠네. 아이. 아버지! 내가 꼭 아버지 더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겠어. 아버지! 아버지! 아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의 효심이 갸륵하여 너에게 한 가지 반도를 알려주겠다. 정말요? 뭔데요? 자, 이거 하나면 너의 고민이 해결될 것이야. 이거는 대나무 아닙니까? 아, 대나무를 어떻게... 아,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오늘의 탐구 과제. 대나무로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30도를 훌쩍 넘는 여름철 무더위. 차가운 물에 뛰어들거나 시원한 음식을 먹는 등 가진 노력에도 더위를 견디기란 쉽지 않죠? 헌데 대나무로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 정말일까요? 아니, 신령님이 말하신 대로 이 대나무 숲에 왔는데, 어? 대나무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혹시나 힌트를 발견할 수 있을까 대나무 숲을 샅샅이 뒤져보지만, 아우 답답해. 도대체 이 대나무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신령님, 도대체 뭐예요? 정말 모르겠어요. 아, 잠깐만. 근데 왜 내가 땀 안 흘리지? 이 더운 날에 땀이 안 난다고? 여기가 시원해서 그런가? 대나무 숲이 얼마나 시원한지 기온을 확인해 보자고요. 아니, 이럴 수도 없어. 아, 어떻게 말도 안 돼.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꾸러 친구들, 이거 좀 보세요. 대나무 숲의 기온은 25.5도? 서울과 대전, 그리고... 전국의 기온이 대부분 30도를 넘는데 대나무 숲의 기온은 그보다 훨씬 더 낮네요. 대나무 숲은 왜 이렇게 시원한 걸까요? 꾸러 친구들, 왜 대나무 숲은 여름인데도 이렇게 시원한 거죠? 혹시 다른 숲도 그럴까요? 이 정도 더 숲이 되겠어. 다른 숲의 기온을 확인해보기 위해 소나무가 울창한 숲을 찾아왔어요. 과연 이 숲의 기온도 대나무 숲만큼 낮을까요? 어? 온도가 더 높잖아. 뭐야? 소나무 숲의 기온은 28.7도. 대나무 숲보단 높은 편이네요. 대나무 숲이 다른 숲보다 시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목재 전문가 박상범 선생님. 선생님, 대나무 숲이 다른 숲보다 더 시원하던데 어떻게 대나무 숲이 더 시원한 거예요? 대나무는 열 전도율이 크기 때문에 열이 좀 뺏어가는 속도가 좀 빨라요. 네? 열 전도율이요? 그게 뭐예요? 열이 전달되는 속도를 각 재료별로 비율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열 전도율이 큰 것은 열이 빨리 빼앗기는 것이고 열 전도율이 작은 것은 열이 천천히 전달되는다는 뜻입니다. 야, 자, 그러면은 여기 놓여 있는 편백하고 대나무하고 철제 자하고 어느 것이 차가운지 비교해 볼까요? 네.
선생님, 제가 제일 차가워요. 어? 이 제가